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동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동찬입니다. 예, 김민아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동찬 소장 씨 오실 때 비가 좀 내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 네. 연휴에 비가 좀 와서 좀 마음이 꿀꿀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와야 됩니다. 상당히 또 가뭄인데. 근데 깜짝 놀랄 일은 오늘따라 이제 휴일이라 배차 간격이 아주 넓은데 버스 기사분께서 우리 또 시사야의 강팬이시다. 김성환을 제일 좋아한다. 가장 공정한 방송이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지더라고요. 네. 버스 기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시네요. 예. 네. 지난번에 그 버스 기사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날씨 얘기도 했지만요. 제주도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상특보도 계속 발효되고 있어요. 네. 하필이면 이렇게 어린이날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데요. 지금 그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 7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10시 2분경에 기준으로 울릉도하고 독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 또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미리 의논해 주시고요.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또 깨질 위험이 있고 또 그래서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조미 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비도 계속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밤사이 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어서 조금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상특보 좀 전해드렸고요.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저희가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날 또 마침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또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김인하 평론가께서 여론조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한국 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전국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3%, 전주 대비 3%포인트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하고 있다. 라는 응답, 부정평가는 57%여서 6%포인트 하락한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35%로 가장 많이 꼽혔고요. 그다음에 국방 안보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4%, 노조 대응 4%, 전반적으로 잘한다 3%, 진실함, 솔직함 3%, 주관 소진 3%, 공정, 정의, 원칙 2% 순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외교가 32%, 경제, 민생, 물가 10%,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7%,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5%, 소통 미흡 5%, 독단적, 일방적 4%, 발언 부주의 3%, 부동산 정책 3%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따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네. 국빈으로 이제 미국 방문한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 모두 이제 42%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북미 순방 직후 조사를 비슷한 방식으로 한 걸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이 33%였고 또 7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할 때는 48%였으니까 이것에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개요 말씀해 주셨죠? 네네. 예예. 예. 지금 그 일단 국빈 방문 성과 미국 방문한 성과가 42-4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순방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42% 긍정이라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33%보다는 9%포인트가 높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는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저도 스킨십의 성과는 있지 않습니까? 뭐 시큐리티나 또는 이제 안보나 또는 IRF 관련된 뭐 세미컨덕터 관련된 부분들은
뭐 우리가 조금 지속적으로 또 평가를 더 기다려봐야 될지라도 스킨십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층 무당층의 변화는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앞서 이제 김인하 평론가가 긍정 부정 평가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외교가 긍정적인 이유가 35%라고 그랬죠. 예. 이 부분도 직전 조사보다는 외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순방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직전 조사보다는 그래서 3%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33%, 부정평가는 6%포인트 내려온 결과입니다. 아, 근데 좀 그러면은 이번에 그 방미 성과라고 하면 가장 큰 성과는 워싱턴 선언이라고 대통령실에서도 꼽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른바 핵 우산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한미 뭐 핵 공유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대응 능력이 커졌다고 하는 점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도 미국에 가서 국빈 방문을 하고 또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조야에 있는 인사들하고 접촉하면서 뭔가 스킨십을 넓히고 여러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국민들한테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후자 쪽이죠. 후자 쪽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정평가가 6% 내려왔는데 긍정은 네. 3%만 올라 절반만 가져갔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일단 대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이미지에 따른 부분이 먼저 반영이 됩니다. 정책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워싱턴 네. 선언은 저도 다 완전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아메리칸파이나 상하원 합동 연설이나 이런 좀 이미지가 강화된 부분 한미동맹이 강화된 부분에 대한 평가는 뒤따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인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정상회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에 뭔가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경 쓰는 모습보다는 네. 아 뭔가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부정평가가 좀 하락하고 긍정평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단은 있다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특히 긍정평가한 쪽에서 많이 주목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노래하고 그다음에 영어 연설이죠. 그와 관련돼서는 아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성과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흐름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부정평가의 핵심이 또 외교인 거는 그분들은 그렇게 답한 부분들은 이게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보는 거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안보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선언 나오자마자 그날 이제 보수 언론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을 포기했다고 하는 점을 제일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핵을 포기한 대신 얻은 것이 별벌일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 관련돼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애초에 대통령실이 장담했던 나토식 핵 공유의 실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대당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있는 건데 확장 억제 관련 기구도 뭐 그런 차원에서 미흡하다 이 평가가 보수 언론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특히 이 워싱턴 선언의 그 핵 확장 억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별다른 이제 쟁점이 우리가 좀 강하게 얘기한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성과로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부정평가에는 반영됐을 것이고 예. 그래서 양자의 어떤 평가들이 지금 반영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지난해 9월 영국 북미 순방 직후 조사 때는 네. 그때는 긍정평가라고 볼 만한 부분이 한 33%였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42%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지율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일단은 뭐 정리는 할 수 있을 예, 것 그렇게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미국 국빈 방문 갔다 온 건 말고 네. 취임 1주년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그 대통령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조사한 갤럽 조사 내용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3대부터 20대 대통령 취임 1년 무렵에 직무평가를 집계해서 예. 갤럽이 계속 조사한 것들을 네네. 일관성 있게 조사한 거니까요. 1위가 문재인 대통령 78%, 2위 김대중 대통령 60%, 3위 박근혜 대통령 57%, 4위 김영삼 대통령 55%, 5위가 노태우 대통령 45%, 6위가 이명박 대통령 34%, 7위가 윤석열 대통령 33%, 8위가 노무현 대통령 25%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임 1주년을 비교해서 볼 때 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편에 속한 것, 이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 것인가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간단하게 보면 중도에 달렸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1년 차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이 이 국정농단 적폐청산이었기 때문에 예. 보수 중 일부를 빼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 운영에 공감대가 워낙 높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진영 플러스 중도를 대부분 가져갔느냐.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정 운영 상황 자체가 중도층을 대부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예. 70%대가 나오는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당 부분 가져갔다. 그러니까 60%대가 나오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좀 가져갔다. 중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의 못 가져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가 탄핵 직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 조사의 1년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치 이후에 이 탄핵 국면에 역풍이 불거든요.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한 55%로 올라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30%대 한국 갤럽 기준으로 나오는 건 중도를 거의 못 끌어들이고 있다. 이건 무슨 이유일까? 다른 것보다는 소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도 관련된 이슈가 나오듯이 여야의 소통 또 당과 또 용산 당용 소통 그러니까 지금 뭐 이진복 태영호 녹취록 논란이 파문이 퍼지는 것도 그런 예.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과의 소통인데 도어스태핑이 없는 대신에 좀 언론과의 소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활발히 가져가느냐. 이것이 이제 중도를 끌어. 그러니까 세 개의 소통인데 하나를 5%씩만 놓아도 15에서 거의 한 20%에 해당되는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30%대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이 이명박, 윤석열, 노무현. 이렇게 세 명이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광우병 촛불이 그렇죠. 있었던 네. 상황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 요인이 없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가. 이건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의 맥락 그리고 취임 당시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명박, 윤석열, 노무현 이 세 명의 대통령들의 취임 초반 분위기의 특징은 네. 자기 편이 무너졌다는 거, 자기 편끼리 싸웠다는 것도 한편에서는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초반에 뭐 공천 갈등이다 뭐다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과 앙금 때문에 계속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서로 싸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신 탄핵이라는 게 그 탄핵이라는 게 뭐 가만히 있었는데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재편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이 좀 불이 붙어버린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게 뭐 그 뭐 선거 용어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집권 연합을 해체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예. 여기에 더해서 또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당시 집권 초반에 경제적으로 안 좋았고 안 좋은데 뭔가 대응을 잘하는 것 같다. 수습을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처럼 지지율 올라가는 거거든요. 뭔가 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않았기 예.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 낮았던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뭔가 경제위기 대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에 그 여러 가지를 안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평가 안 좋았던 상황.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이후의 대응 뭐 이런 거에서 경제적으로 성과가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 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조건, 자기 편들이 이렇게 좀 서로 충돌하고 와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잘 대응했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어떤 교훈이 아닐까 싶은데 제대로 잘 대했으면 앞에 이제 지지율이 높았던 이 대통령들도 자기 편끼리 뭐 싸우고 이런 일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정치적으로 잘 대응해만 하면서 네. 정부의 아젠다를 끌고 가면서 지지율 유지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랄까요? 지금 자기 아젠다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젠다를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물연대 파업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응을 크게 하고 뭐 이렇게 보수층이 원하는 대응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노동개혁 이슈를 쭉 끌어내가지고 자기 아젠대로 갖고 가면서 이 보수 유권자층 그리고 보수 정당을 쭉 정책적으로 결집시키는 그런 행보를 하기보다는 그냥 화물연대 파업에 잘 대응했어 던져버리고 또 다른 노조를 혼내주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아젠다 세팅과 그것과 관련된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지금 서투른 정부적 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지지층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내에서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그렇죠. 모습들을 네. 보여주는 것. 지금 이제 작년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이준석 대표를 네. 당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이전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외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이 있기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났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정 지지율을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그래야 대통령이 앞으로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당장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해요. 예. 방한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배상안 내놓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호응해 줄 것이냐. 예. 이거 보고 이거는 아닌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야 하길 잘했다. 먼저 우리가 좀 선수로 먼저 나가가지고 끌고 가니까 일본에 따라오더라. 뭐 이런 긍부정의 평가가 동시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시다 총리 방안에 대한 기대는 좀 열려있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안 좋으니까 대일 외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가 예. 뭐 우리 국민 여론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런 배경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일본이 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한국을 방한하는 이유가 뭘까? 5월 7일 8일로 전격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기시다 총리가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하는 중에 교도통신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전격적인 한국 방한이거든요. 예.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이 내부 부담을 좀 드러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나 또 4월 지방선거가 통일 지방선거가 상당히 부담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드러냈고요. 또 하나는 예. 이제 G7이 이제 17일부터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미국 압박이 좀 없지는 않겠죠. 이건 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네. 결국 컵에 물을 반을 채워야 되는데 뭐 얼마나 채우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저는 몇 가지 키워드로 짧게 분석을 해봅니다. 하나는 이제 사과인데 사과 차원에서는 지금 현충원 방문 예정돼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무슨 발언을 하느냐 또 사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 국민한테 전달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느냐 그리고 야당 의원들을 만난다는 것도 저는 그 사과와 관련된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 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용기 의원이 독도 방문하는 그런 첨예한 그 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예. 의원을 물론 전용기 의원을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야당 의원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혀진 것은 뭔가 참 사과의 구체적인 전달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그건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사교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사교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관저로 또 청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숯불구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게 과연 어떻게 또 평가를 받느냐. 마지막인데 결국 일본하고 뭔가 만날 때는 경제적 요인이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뭔가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과 협력을 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다. 또 한국 청년 미래 인력에게 적극적 교류하는 데서 뭐 민간 기업들이 상당한 기부금과 후원금을 조성할 예정이 있다. 이런 좀 경제적인 성과 이게 나온 다음에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현충원 참배 얘기하시니까 우리 그 독립지사 묘 앞에서 참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큰 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과거에 네. 일본 총리들도 뭐 현충원 참배를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충원 참배 현충원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 같은 이미지거든요. 외국 정상들이 볼 때는 네. 그런 거니까 사실 정상이 방문을 해서 외국 정상이 방문을 해서 현충원에 참배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또 어떤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담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과거사를 연상시키는 어떤 행위 어떤 제스처가 있으면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그런데 그렇게 뭐 사실 제가 뭐 일본 정치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내지르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철저하게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철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갈 거냐는 약간 좀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기대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한국 사람들 마음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어서 예. 뭐 그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그 정도의 노력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관저에서 홈파티 형식으로 이걸 뭐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밖으로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미지보다는 한국 국민들을 만나고 싶다. 한국 국민들이 네.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같이 거닐면서 뭐 우리 대통령도 일본 거리 긴자 거리에서 렌카테이까지 간 거 아니에요. 걸어간 거 아니에요. 스키야키 집에서. 네.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관저에서 숯불구이 하면 연기도 많이 나고 네, 그것은 뭐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짧아요. 일정이 너무 짧아요. 1박 2일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있는 일정 소화하기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김인하 평론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면 그렇죠. 스킨십이 좀 좋아지면은 확실히 국민 여론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빈손으로 오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일본이 뭔가 호응 조치를 할 만한 뭔가 선물은 들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일본이 지금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우리가 크게 줬기 때문에 뭔가 주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일본도 철저하게 마이웨이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페이스로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는 한미 간에 뭔가 안보와 관련된 서로 간에 밀접한 어떤 접촉이 있고 뭔가 간극이 좁혀지는 것 같고 심지어 핵무기와 관련된 뭔가를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까 네.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특히 그게 미국의 의중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일본도 자체 핵무장은 어려운데 이 미국의 어떤 그 확장 억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기구에 참여해서 거기서 또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본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건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 일본이 원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데 끌려가기만 한다면 이게 또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여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아주 그 섬세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일본이 계속 자기 국익만 챙길 것 같으면 뭐하러 한국을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주고받기를 해야지. 그래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자기 것만 챙기러 한국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더 화가 나겠죠. 그렇죠.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일본에서도 우리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실시간 네, 번역을 해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배종찬 소장님 말을 듣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와외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당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죠. 태영호 최고위원 계속 지금 구설에 휩싸이고 있어요. 네. 뭐 발언 문제 가지고 또 역사관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지금 후원금 쪼개기 문제 나오다가 그다음에 그 거의 저 시간 순으로 보면은 공천 문제가 먼저 나왔던 거죠. 공천 얘기 나오고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내부 여론도 지금 좀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징계수 결정한다는 거 하잖아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두 분은? 좀 저는 중징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뭐 탈당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 제명해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일단은 뭐 제명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징계가 아니라면은 이게 비교선 기준의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은 네. 지금 우리가 윤리위하면 가장 먼저 이 연관돼서 단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이준석일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당원권 1년이라고 하는 중징계가 내려졌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 비교가 최근에 뭐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돈봉투 관련해서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이 자진 뭐 탈당을 했든 이게 뭐 예. 출당의 성격이든 예. 그런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그런데 태용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그 비교되는 사안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윤리위 징계되는 1차적인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막말 논란이죠. 예. 4.3 그리고 5.18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을 빚었던 부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성을 못 얻고 있는 이유겠죠. 중도나 무당이나 MZ세대로 가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최근에 그 이진복 정부 수석과의 녹취록 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이 뭐 외부에 외부로 이제 유출 시켰다라고 이제 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공천권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건 상당히 큰 혼란과 파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태영호 의원이 이 용산과 또 서로 이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마지막은 이제 이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은 윤리위 쪽에 이번 대상으로 포함이 되지는 않았는데 바로 정치 자금 수수법 의혹입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쪼개기 수법으로 기초의원과 강행의원에 대해서 지역구에 뭐 정치 자금을 받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수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징계가 아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뭐 김재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그래도 공천에 불이익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국민의힘이 뭔가 이렇게 탁 단절하고 이런 당내 문제에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민주당하고 비교가 되는 것 아니냐? 당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당권 정지 이상의 어떤 그 뭐 조치가 나오면 그러니까 뭐 네. 경고 뭐 구두 경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공천에는 일정 부분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 기록은. 네. 그런데 이제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할 만큼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당권 정지 최소한 뭐 1년씩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아예 이제 당원 자격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돼서 애초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머리는. 왜냐하면 태용호 최고위원을 이 징계를 한다라고 할 때 징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품위 손상과 당에 해를 입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 하면은 말을 잘못한 죄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썼다랑 비슷한 취지의 어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저는 그게 오히려 이 사안의 어떤 본질을 좀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용호 최고위원이 뭐 예를 들면은 이 4.3 관련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징계를 받으면 받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녹취록 문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징계를 왜 받아야 되느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 거냐 태용호 최고위원은 녹음을 당한 죄인 것인지 녹음을 당한 후에 그것이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죄인 것인지 어떤 죄를 얘기하는 것이냐 또는 그 녹음의 그런 이제 전후 관계가 녹음에는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그러한 뭐 강경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죄를 묻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한 거거든요. 사실 본질은 이 대통령실이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공천 잘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드는 발언을 해라라고 시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응한 거 아니냐. 의혹에 대한 어떤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그거는 뭐 정리를 해버린 분위기 속에서 이 막말한 것 가지고 징계를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손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볼 때는 어떤 징계 수위가 나와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가시지 않을 거여서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건데 하지만 단호하게 끝까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지켜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번 일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자꾸 여론의 도마에 네. 올라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대처도 사실 타이밍이 많이 늦었단 말이에요. 늦은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하고 선을 긋는 작업도 사실 마지못해 뒤늦게 밀려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징계 언급이 나고 난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태용호 최고위원 역시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공천 문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든 녹취록이 나갔든 아니든 간에 또 최용우 최고위원이 보좌진들한테 뭐 안심시켜서 해준 말이든 간에 또 공천 문제가 나가가지고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좀 강한 대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난 전당대회 때도 윤심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이게 너무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 존재감을 뿜뿜해야 또 당의 자체적인 이제 경쟁력이 견인되는 건데 그래야 정당 지지율에서도 뭐 반사 이익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때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지 못한 것은 이런 당내 이른바 최고위원 리스크를 종지부를 못 찍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데 대해서는 주도권을 못 가져가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의 이 주도권을 용산에서 가져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전에 김연아 평론가가 잘 지적한 부분이 지금 용산도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관련되면 결국 그것이 용산의 의중이냐.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의 이 녹취록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러면 또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또 불똥이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빨리 잘라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서두르게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대통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불똥을 최소화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꼬리 자르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보다는 오히려 먼저 태용호 의원이 논란이 커지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지금 빨리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가장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건 공천권이에요. 결국은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된 그런 탈당이나 출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공천권 관련된 것. 이 기준을 김기현 대표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용산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세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업보예요. 업보. 왜냐하면 지금 윤심 전당대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혜자 최대 수혜자가 김기현 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사실 그러한 이제 윤심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의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고약한 게 뭐냐면 당원 100% 전당대회는 우클릭이었고 그 우클릭이 아스팔트 우파다. 2등식이 지금 성립이 돼버린 거고 이걸 부정하지 못한다는 게 최대 문제예요. 그래서 태용호 최고위원을 강력하게 예를 들면 막 제명에 준하는 이러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에 국민의힘 한쪽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또 대통령실에서 아 그거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것은 그랬을 경우에 아스팔트 우파들이 떠나면 어떡하는 거냐. 이런 걱정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조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태용호 최고위원한테 강요한 것이 좀 중도적인 얘기를 해라. 야당과 협치를 하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당신이 공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치적 상황이 이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스팔트 우파들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의심을 받는 어떤 녹취록이어가지고 상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딜레마를 김기현 대표가 끊을 수가 없는 조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대표가 됐고 하면 그 부분을 끊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큰 당의 노선을 전환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뭐 지금 다 좀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자르고 간다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땐 지도부 붕괴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붕괴할지는 최고위원 5명 중에 지금 2명이 문제가 되니까 징계를 받더라도 뭐 붕괴까지는 아니고 뭐 다들 김기현 대표를 좀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발언의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기현 대표하고 자꾸 상충이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청년 최고위원은 내가 더 예를 들면 태용호 최고위원보다 용산과 더 가깝다 더 가까운데 용산에서 공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예. 전당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거든요. 이 두 분은 이 문제 어떻게 그 민주당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예, 뭐 대응을 하기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의원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의 형식이든 사실은 실제 성격은 출당이든 간에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돈봉투 리스크의 지속성에 있어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에 이게 일단락 될 수가 없고 뭐 꼬리 자르기 형태로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론의 수인데 지금 뭐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나 또 MZ 세대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관석 의원도 인천이죠 지역구가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시장을 역임했었고 그러면 이게 수도권 영향으로 여론 영향으로 또 파장이 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13일 날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뭐냐면 검찰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굉장히 단호한 조치. 그러니까 만원이라도 이게 문제가 된다면 뭐 국민의힘과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 뭐 김연아 의원은요 박순자 태영은 이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 내에서 이것을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공천권을 박탈한다든지 당원권을 영구정지한다든지 그런 파격적인 정도의 조치에 대한 부분에 선언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 이런 거는 3주 전 최소한 2주 전에 했어야 되는 일이죠. 이런 게. 그게 네. 그런 의혹이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3주 동안 뭐 이제나 저제나 원내대표도 새로 뽑고 할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의혹을 받는 게 있으니까는 제발 탈당해라 이렇게 얘기해 탈당 안 하면 우리가 내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탈당했다라고 하는 보도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는가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예.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도 뭐 다들 안 받았다고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 저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것이 사실이고 유죄라고 하면 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권자들이 예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위에 도달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한다는 거구나. 뭔가를 파격적으로 바꾸겠다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유권자들에게 주는 신호는 아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것을 피해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여론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의 소나기를 피해가고 싶어서 남 얘기만 하는구나.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딴 상대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얘기만 하면서 왜 우리만 취재를 하고 우리에게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이런 의심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지금 뭐 벌써 지금 3주 이상 이어져 왔기 때문에 벌써 이미 신뢰를 상당히 잃었고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당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총선 1년 남겨뒀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여론이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정치적인 대처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답답합니다. 드네요. 네. 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